그런데 아까 서욱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뭐 문무대왕함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밀집되어 있는 곳에 파병독인 혹은 뭐 일부 장병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힌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는 않은 겁니다. 아는 거죠. 뭐 지금 어떤 이제 구조를 상상하면서 그 폐쇄된 지역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례가 있어요. 미국 항공모함 그 루즈벨트 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전원이 다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국방부에서 먼저 알았다면 사실은 파병부대 먼저 백신을 주거나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국방부 장관은 이럴 때는 굉장히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야권에서는요, 이런 청와대 집단 감염 책임에 대해서 서욱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선량한 대북 환상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북한과 나눌 백신이 있다면 부디 일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을 위해 먼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무능이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와 군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입니까? 딱 한마디 돌려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물론 이 국방부나 군의 책임이 1차적인 것이겠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리고 이 해외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을 먼저 챙기자는 생각을 청와대나 이 참모들이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장병들이 해외에서 거의 이 코호트 격리가 될 정도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보다 선명하게 유감 표명을 하고 군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앞서 김가록 교수님이 루즈벨트호의 집단 감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루즈벨트호는 저희가 지금 제작진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25%, 그러니까 4분의 1만 감염이 됐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왔습니다. 사실관계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누가 누굴 더러운 손이라고 하나요? 586은 민주당, 518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에게 특허를 받았나요?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정치가 망쳐놓은 지역 감정을 국민이 바로잡고 영호남이 화합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민주당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싸울 때 국민의힘은 뒷짐지고 있다가 숟가락을 얹는다는 표현을 쓰셨고요. 예. 어디 누가 꽁인지 매인지 또 닭인지 봅시다. 추전 장관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군대가 코로나에 뚫리면 국가는 누가 봐나, 누가 방어하나 최고의 난국이다. 이 지적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관련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봅니다.